안녕하세요. 축구 게임 전문 유튜버 겜입니다. 한국 시간 기준 지난 1월 28일 새벽 5시에 신규 출시 예정 축구 게임 UFL의 월드와이드 게임 플레이 리빌 라이브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UFL 관련 영상과 더불어 정보들이 몇 가지 더 공개되었는데요. 중요한 것들 위주로 추려서 알기 쉽게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올린 UFL 관련 영상을 아직 못 보신 분은 그것부터 먼저 보고 오시면 좋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나타나고 있는 카드나 영상 설명란의 링크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출발합니다. UFL 개발사 스트라이커즈의 CEO인 유진이라는 양반이 나와서 썰을 풀기 시작합니다. 초반에는 뭐 별 내용이 없습니다. 스트라이커즈는 이러이러한 회사고 UFL을 잘 만들기 위해 저러저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넘어가고요. 이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나옵니다. UFL의 대표 모드는 글로벌 온라인 리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이에 대해 제일 처음 언급하는 내용은 뭐냐면 디비전 랭킹에 기반한 공정한 매치메이킹 시스템입니다. 최대한 비슷한 실력과 전적 유저끼리 경기를 진행하도록 안배하여 경기 흐름과 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요소를 없애고 순수 유저의 실력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즉 소위 말하는 피파 시리즈의 보정 혹은 위닝 시리즈의 코나미 이펙트에 해당하는 것들이 UFL에는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글로벌 온라인 리그가 UFL이 대표적인 모드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관련한 내용이라 하면 수많은 종류의 것들이 있을 텐데 굳이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언급한 이유는 뭘까요? 특히 피파 시리즈를 즐기는 유저들이 AI의 경기 내용에 대한 불합리한 개입, 즉 보정에 많이들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다분히 의식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진절머리가 나서 게임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고 있다면 UFL이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글로벌 온라인 리그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모드인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큰 틀에서 봤을 때 피파 시리즈의 얼티밋 팀, 구 위닝 시리즈의 마이클럽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프리투플레이 게임이다 보니 이외의 싱글플레이 컨텐츠는 없거나 혹은 있다 하더라도 빈약할 것이라 예상이 되고요. 1대1부터 3대3까지 온라인 친선 매치 정도는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 UFL 앰버서더 선수에 대해 소개를 하는데요. 이번 라이브 이벤트에서 새롭게 소개되는 선수는 맨체스터 시티의 케빈 더 브라이너입니다. 그리고 한 명 더 있는데요. 바로 크리스티아노 날강두입니다. 워낙 슈퍼스타라 그런지 이렇게 나름 특별한 방식으로 소개를 하네요. 뭐 덕배나 날강두나 둘 다 워낙 축구 선수로서는 월클 오브 더 월클이죠. 무게감 있는 앰버서더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라이브 이벤트에서는 별도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스코틀랜드 리그의 셀틱 FC와 레인저스 FC 구단 라이센스도 추가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게임 플레이 리빌 트레일러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트레일러의 대부분이 컷신이고요. 인게임 플레이 하면은 정말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인게임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하기가 좀 애매해요. 아니 겨우 이 정도인 걸 가지고 게임 플레이 리빌 어쩌고 저쩌고 했던 건가? 기대하고 기다렸던 게 좀 짜증이 납니다. 뭐 어쨌든 그나마 보여지는 것들 위주로 언급해보면요. 일단 그래픽 퀄리티는 뭐랄까 플레이스테이션 기준으로 봤을 때 4와 5의 중간 정도? 솔직히 뭐 모바일 게임 퀄리티 수준이라고 내려칠 정도는 분명 아니긴 한데 플레이스테이션 5나 엑스박스 시리즈 X와 같은 차세대 콘솔 전용 게임이라고 할 정도로 훌륭하진 않네요. 그리고 또 글로벌 온라인 리그로 추정되는 모드의 메인 화면, 스쿼드 화면과 전술 설정 화면, 유니폼 설정 화면 등을 볼 수 있는데 앞서 언급했듯이 글로벌 온라인 리그는 피파 시리즈의 얼티밋 팀, 구 위닝 시리즈의 마이클럽과 거의 유사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적 시장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점과 UI 등을 봤을 때 특히 피파 시리즈의 얼티밋 팀과 많이 닮아있는 느낌이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보 두 가지가 이어집니다. 2022년 내 출시할 것이라 밝히고 있고요. 마지막 화면에 여기 하단에 보면 출시 예정 플랫폼이 나와 있는데요. 플레이스테이션 4, 플레이스테이션 5, 엑스박스 1, 엑스박스 시리즈 X, 엑스박스 시리즈 S 총 5가지입니다. 모바일이나 PC로의 출시는 아직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기대했던 것보다는 많은 정보를 풀진 않았던 이벤트여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그나마 올해 안에는 출시할 예정이라는 것을 확실히 해줬다는 점은 다행입니다. 추후 또 UFL 관련 정보가 풀리면 중요한 것들로만 추리고 알기 쉽게 정리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을 얻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채널 전체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축구게임 전문 유튜버 겜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